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스승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베드로는 행복하다, 다른 말로 복되다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분들이면 알고 있듯이 이 파트 바로 뒤에 연달아서 나오는 부분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듣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소리를 듣습니다. 일부러 놀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놀랬다. 갑자기 한 세 명 고개가 팍 들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죠? 예. 같은 날, 한 날은 아이고야, 니 참 복되다. 어? 니야 참 행복하네. 아이고야 하고 놓고 바로 직후에 사타라 하니까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베드로는 과연 복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에서 베드로라는 이 반석, 베드로라는 말마디 자체가 삐에트라, 돌, 반석, 돌, 큰 돌이라는 의미죠. 원래는 이제 시몬이죠,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르거든요, 바르. 시몬, 바르, 요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나의 아들, 뒤에 있는 사람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대 아퀴나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라는 말이 어디 어디서, 어디 어디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이름이 토마스인데 아퀴나스 지방의 토마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요셉인데 초전 본당 출신이다. 그러면 요셉 대 초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말은 언뜻 보면 되게 멋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다른 뜻들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하튼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겠다. 이거 전부 다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이루어질 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 측에서? 하느님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주는 이의 신뢰도가 엄청 중요하고 당연히 하느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은 그런 약속을 보여주는 이와 그 약속을 수용하는 이가 나뉘는 거죠. 주는 쪽에서는 반드시 줍니다. 근데 문제는 받는 측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신앙에 충실히 살 때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주겠다라는 건 약속이에요.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약속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업을 지금 이 약속이 자신에게 선포된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모든 고난을 거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그 과업을 이루어가는 여정길을 이제 갓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착각을 하잖아요. 뭐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걸 할 거야 해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돼보면 어때요? 그때도 맨날 시작하고 있는 게라. 내가 아버지가 돼볼 줄 알았습니까? 전에 그걸 누가 연습시켜줘요? 안 시켜준단 말을 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돼가 남편이 돼가 남편살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좌충우돌합니다. 그죠? 에? 자식이라고 키야 띠마는 나중에 아빠식 미야! 개사코 이거를 때리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엄마는 연습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좀 지낼만 하나 싶으마 또 뭐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떡대는기라. 눈앞에 쪼매난 아들이 또 오글오글거리 이뻐 죽겠어. 그런데 이것도 어머 반갑고 가마 더 반갑고 그죠? 엄마 반갑고 가마 더 반갑고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좀 쉴락하는데 옆에 손주들이 땡땡땡땡 거리마 귀여우기는 귀여우면서도 얼른 가줬으면 좋겠고 내야 뭐 할배가 안 돼봐가 그 심정은 모른다면서도 뭐 강생을 키우면서 비슷한 걸 안 느끼겠어요. 새벽미사 갔다 와갖고 이제 또 강론 좀 준비하고 좀 쉴라 하마 예쁠 때 갖고 툭 치고 앉았다. 이걸 지입니까 말까.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다들 알다시피 모릅니다. 당신도 그분 제자가 아니요? 모릅니다. 모른다 거의 이거 알죠? 그죠? 예. 세 번이나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웃잡니까?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한 줄 알고 계십니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세 번의 배신이니까 세 번으로 다시 기어 갚아줘야 되는 거죠. 사실 하느님은요, 자비로운 분 맞아요. 근데 정의로운 분이기도 해요. 마음에 어떤 흐트러짐을 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분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되갚을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어둠들을 다 추스리고 다시 담을 수는 없어요. 땅바닥에 흐트러진 물잔을 그 깨진 물컵하고 그걸 다시 다 추스러 담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국들은 회복해 놓아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에이고 뭐 그냥 미사나 열심히 가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일은 없다.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 주님. 알지 않습니까? 저 미사 자주 나왔잖아요. 성체 자주 모셨지 않습니까?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흔히 사제가 되면 완성된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신학교 그래 7년을 배워가 그죠? 그러다 군대 3년까지 더해가 군대 2년 2개월에다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활동까지 합치면 3년이거든요. 저는 저희 때는 뭐 어디 따로 1년을 어디 보내지 않고 병원을 이 오더리 들어보셨습니까? 오더리. 예. 오다리. 오다리가 아니고 오더를 받는 이들 오더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없이 그냥 허드렛일 하는 병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일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가서 사람 죽어가는 것도 보고 또 오만 환자들 욕창 걸린 것도 보고 그래서 뭐 이건 딴소리긴 한데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답이 없다.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물 치료 받고 뭐 수술 받고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는 박살을 내가 오거든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7년, 길게는 10년의 신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신부가 되는 날, 와, 이제 다 끝났나 싶었지. 그때가 시작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뭐 시오마이가 힘들다 하잖아요. 맞아요. 주임 신부님이 시오마이라. 시오마이가 힘든 이유는 오늘 제가 새벽 미사 때도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과는 맞지 않는 뜻에 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근데 그것도 옛날 말이지. 요새 뭐 누가 시오마이하고 사나 말아라. 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며느리 하기. 에? 자식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부모님이 막 떠받들어 주는데 뭐, 어이구 우리 공주님 뭐가 필요하세요? 뭐 사줄까? 뭐 할아버지 집에 가면 더 좋아. 어? 아이고 우리 손주 왔나? 뭐 사줄까? 막 옛날 같으면 손주 이름도 모르는데 하도 많애가 네가 보자 철수아가 가면 아닌데요. 어? 할배가 막 아들 버글버글 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예. 그 중에 뭐 죽는 놈 죽는 기고 사는 놈 사는 기고 그렇지 뭐. 예? 병원 값도 비싸고 환경도 엉망이고 막 위생도 안 좋고 하긴 해. 아 나가 막 한 며칠 지나갖고 죽었다는 소식 들리면 아이고 야 괜찮나 그래 뭐 어쩌겠노 하나 더 놔야지 뭐 이렇게 하고 말았지. 지금은 난리잖아요. 난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했긴 해. 이제 선생님도 개무시라. 뭐 선생이 어딨어? 우리 아를 시종하는 시종들이지. 뭔 놈 선생이에요 그게. 그러했긴 해. 문제가 여기서 퍽 저기서 퍽. 우리 다 인생 처음 살아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시기를 살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인생 여정이 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방식들이 오늘날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생을 어떻게 더 신앙 안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여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을 하느님의 뜻에 다시 주파수를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현대 상황을 올바로 읽어내고 자신이 처해 있는 본당의 환경을 잘 읽어내서 아, 이 본당은 어르신들이 많구나. 처음 맞아보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딜 가나 하다못해 제 또래는 있든지 아니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좌 때는 재밌었죠. 예? 찬세 짹짹 오리 깨깨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막 요롱을 흔들어도 어른들이 하고는 막 주름이 툭 저저가 막 웃는지 화난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농담이에요. 봐라 이래 농담해도 별로 웃도 안 하잖아. 앞에 막 요롱을 흔들고 앉았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대로 살까? 맞대를 치울까? 이런 마음들이 저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대로 되나? 이대로 가능한 건가? 아니면 뭔가 더 해봐야 되나? 아니면 다 그냥 내려놓아버릴까?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느님의 뜻을 정반대로 가로막아서 사탄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구나.
반대로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면 하느님에게서 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50대 50의 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늘 그래요. 더 이상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짓을 저질렀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겠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그만큼의 초대를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있는 거죠. 괜찮다. 다시 노력해봐라. 뭐 어떠노? 내가 용서해줄게. 그는 다시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자신의 어둠에 그대로 파묻혀버려서 이 어둠의 길에 멸망의 여정을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기 나름이라고요. 사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뭐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의 성인들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인들 다 포함하면 그 안에 삶의 어둠의 굴곡이 없었던 성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살인범, 다윗 왕은 간통범, 또 뭐 누구 같고 베드로는 배신자.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영혼의 여정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이에게 그만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핑계댈 게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기회들을 하느님이 보여주실 거거든요. 하느님, 나는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엄마 밑에서 친척들한테 얻어맞고 자랐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요. 안 됐네. 근데 내 니그란 줄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 그 가운데 너에게 빛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충분히 비춰주고 있었다. 결국 선택은 너의 몫이었다. 얘 한번 봐봐라. 얘는 엄마 아빠 이혼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예 없이 고아로 태어났다. 그리고 네가 뭐 친척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얘는 성노예로 팔려나가기까지 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의 내면은 빛을 잃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성실한 추구 끝에 이 자리에,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변명할래? 사실 저는요, 한국에 와서 찡찡대는 사람들 보마 항상 볼리비아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작은 기회만 선물해줘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역량들이 대단한데 환경적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존재함에도 내면이 무너져 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교를 하라 하면 뭐 어디 딴 나라 가서 선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한국이야말로 진실한 의미의 선교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입니다. 영혼들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 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느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신앙도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성당이나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내야 할지 모른다고요. 돈은 잘 벌지. 근데 내면은 이미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의 내면을 두고 당황하는 거예요. 예.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해서 여러분들의 여정을 빛으로 가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저 깊은 심연에서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원래 하느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도래한 메시아를 수용해내지 못하고 그들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돌에서 교회를 만들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와 그 사도단들이라는 믿음의 반석들, 베드로라는 믿음의 반석과 수많은 모퉁이 머릿돌이 될 당신의 제자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이 가톨릭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돌에서 이루어진 교회인 거죠. 베드로는 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마지막에는 완수를 했습니다. 전에 오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왜 우리 주교님도 문장이 있잖아요. 뭐 무슨 방패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옛날 이제 귀족들이 하던 짓인 거죠. 예, 자기 가문의 특별한 것들을 문양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라는 제국 시대를 거쳐 오면서 거기에서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주교님들이 이제 주교님 되면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막 술을 몇 개 달고 뭐 안에 포도를 집어넣고 뭐 어린 양을 박아넣고 뭐 이런 겁니다. 교회적 상징물들을 박아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사도들도 다 자기 나름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은 순교 방식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양은 거꾸로 된 십자가를 보면 아 이거 베드로겠구나 연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문장은 뭐 도끼 그러면 예상되죠. 도끼로 뭐 잘려 죽든지 뭐 아니면 십자가가 X 모양이든지 뭐 하여튼 희한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반석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저승의 세력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은 약하죠. 여행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바탕은 여전히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오는 튼튼한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해 있는 각자의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여전히 유혹과 부르심에 열려 있습니다. 그날 그날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의 교회, 친교의 교회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서 뿔뿔이 마음들이 흩어져 버리는 갈라진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완결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멸망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하느님에게 선물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죠.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자면 내일 눈 뜰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죠? 지금까지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어요. 예외는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 생명줄은 하느님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명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나름의 계획을 잡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한 60이니까 아직 살 날이 한 20, 30년 남았겠지?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아직까지 내가 일할 능력이 좀 되니까 이런 걸 해서 좀 돈을 좀 더 만져보고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찔끔찔끔 던져주면 자식들이 그러면 찾아오겠지? 하는데 한날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음부터 자라겠습니다. 퉁 날아간다. 퇴직금 받아놓은 거. 그래가 나중에 되어있긴 해. 궁핍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굴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상 못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알아요. 우리 아가 어떤지 영적으로 살펴보면 야가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나를 정말 그냥 부모라서 이유 없이 사랑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하는 자녀인지 보면 알지. 그거 누가 모르노? 근데 안 보고 싶죠. 우리 아는 알 거야. 우리 아는 내 사랑할 거야. 사랑하기는 모르지. 사랑하면 다행이고. 그 사람에게 덧붙여진 걸 사랑하든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건 간단합니다. 나에게 덧씌워져 있던 걸 옆으로 툭 던져보면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벗어도
나에게 다가오면 아, 이 친구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옆으로 던져 놓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 끝까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더 이상 내가 가진 인간적 매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에 내 자녀들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아, 그동안 얘들이 사랑해온 게 내가 아니었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정을 충실히 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표양을 남겼죠. 수많은 성인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성인이 있는 것이고 교회 내 표양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편지글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여정 자체를 선물해 줬어요. 목적지는 하느님이 약속해 놓은 따놓은 당상인 개념이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능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신음하고 구속되어 살아가는 이들, 영적으로 말이에요. 아직 신앙을 모르고 신앙을 전에는 알다가도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 신앙을 선물해서 그들을 풀어 하늘에서도 풀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사도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줄이나 풀어가지고 사업이나 성공시킬 계획이나 잡지 말고 내 이웃, 친척들 가운데에서 과연 신앙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기울인다면, 내가 세상의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기울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가겠죠. 주님, 당신이 주신 제 영혼의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쁘지요? 네, 주일 미사도 열심히 댕기고,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주 기도도 하루에 막 팽팽팽팽 돌리고, 이 보이소 내 영혼 반딱반딱 하이 빛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언제 네 영혼 네가 하나 들고 오라 하더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뭐 했냐? 아니, 하다못해 너 자식들이라도 신앙으로 데리고 왔었어야지. 뭐하노?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이 어둠에 구속된 이들에게 신앙의 빛을 선물을 해서 그들을 풀어서 그들이 훗날 하늘나라에서도 풀려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